짧으면 P1 퍼스트 P1 베이스 플란타 쪽에서 여기서 P1 베이스 뼈하고 플란타 메디아 디지털 로그하고 거리를 누리면서 뉴라이티스가 생기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메디아 세사무이기에 이쪽으로 보면 여기가 플란타 쪽이고 도심 쪽이어서 이게 아테라 세사모이드, 메디알 세사모이드, 이게 플렉스 할리시 종모스. 메디알 쪽으로 쭉 옮기면 여기 어브저터 할리시스고 일자로 천천히 오다 보면 여기 보이는 게 플란트 메디알 뉴로바스큘러예요. 여기 보이는 게.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가냐면 되게 메타타설 헤드와 메디알 세사모이드 그 사이를 흘러갑니다. 근데 이렇게 세사모이드 쪽에 살짝 있는 거죠. 이걸 디지털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P1 베이스거든요. 이게 P1 베이스인데 여기에서 눌리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불편하시죠? 이렇게. 예, 조금만. 예,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리테이션이 되는 거죠. 여기 쭉 해서 좀 디지털로 오면 다시. 다시 괜찮아지고 다시 후속스말로 쭉 가면 여기서 눌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뭐 지저분해서 눌리는 것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너브를 이쪽을 살짝 피부 째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트랜스포지션이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수술이니까 일단은 크로닉 이리테이션에 대한 뉴라이티스의 심슴 없애기 위해서 일단 이제 인젝션을 소량의 스테로이드 하면 어쨌든 스웰링이랑 인플라메이션이 사라지니까. 이분 환자분은 6개월 전에 한번 주사를 놓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7개월 만에 증상이 다시 재발, 7개월 전이죠? 작년 6월 달에 맞았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맞기로. 아, 몸을 밀어달라고? 인젝션을 하면. 자, 죄송해요. 여기 좀 아파요. 조금이 아야 됐습니다. 옆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됐습니다.